충북 경찰이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 혼잡을 막겠다며 두달 전부터 옐로존 단속을 예고하고 오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진짜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취재진이 단속 현장을 지켜봤는데 정작 경찰이 단속 준비가 안돼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청주 도심의 한 교차로. 승용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순간 빨간 신호로 바뀌면서 교차로 한복판 옐로존에 멈춰섭니다. 슬금슬금 뒤로 빠져보지만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출근 차량이 늘면서 꼬리물기 행렬이 교차로를 넘어 횡단보도까지 이어졌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 있던 취재진 카메라에 찍힌 옐로존 위반 차량은 10여 대. 하지만 경찰 단속에는 넉 대만 적발됐습니다. 스캔으로도 하더라도 그냥 안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있거나 아니면 차로 가려서 명확히 찍히지 않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교차로 신호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야 운전자들이 꼬리물기를 안할것 아니냐는 신호 방식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 황색 신호에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꼬리물기하는 차들은 문제가 있지만 운전자들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앞차가 그 짧은 신호 때문에 급정거를 하는 경우도. 하지만 경찰은 그러면 더 위험해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몇 초가 안 남았을 때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속을 하게 되고 급정거를 하게 되고 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막힐 것 같으면 초록신호여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라는 건데 온전히 운전자들의 감에만 맡겨놨습니다. 두 달간 계도 기간까지 줘가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옐로존 과태료 부과를 선언한 충북경찰. 하지만 주먹구구식 단속으로 오히려 형평성 논란만 자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